그럼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되지? 다음 곡 선정해야 돼. 우리 다음. 3라운드. 3차 경연의 이제 주제가 노드민. 완전한 자유를 주시니까 오히려 이게 더 어려운 것 같아.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정말 무궁무진해서. 할 수 있는 범위가 무궁무진하다는 것도 우리의 장점이다. 그것도 그렇지. 사랑을 만난 너 없이 안 될 것 같은 내가 모든 도전할 수 있고. 그쵸, 그쵸. 아니면 노 리밋이니까 멜로디가 듣고 싶어하는 걸 그냥 해주자. 아, 좋은 방법인 것 같아. 아, 킹덤에서 지금 가장 비투비가 보고 싶은 그게 있어? 아, 있어. 후보가 몇 분입니다. 1등이 확실하게 있어. 그걸 하자. 근데 뭔데 그거? 그게 블루문. 아, 노래 그 하기 전에 BGM 있잖아. 뻥 했는데 갑자기 딴따란딴딴딴딴딴 하면은 멜로디들 난리 나지. 좋은 무대, 좋은 선물 해주고 싶어서 나왔다라고 얘기했는데. 그쵸. 팬분들이 원하는 무대를 할 수 있으면. 그치. 그것도 참 선물이죠. 선물이 되지 그치. 않을까. 멜로디 팬분들이 가장 좋아해 줄 무대인 것 같아. 오케이. 저희가 선곡한 노래는 너 없이 안 된다 앨범에 수록된 블루문이라는 노래입니다. 재즈 풍의 노래로서 재즈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친숙하게 아, BGM이야? 네, 친숙하게 바로 접하실 수 있는 좋은 노래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 많은 분들에게 더 멋진 B2B의 새로운 색깔을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딱 맞을 뻔했어, 딱 맞을 뻔했어. 이 블루문의 가이드 때 제목이 라라랜드였어. 오, 나 지금 그냥 들으면 너무 좋은데? 라라랜드? 영화처럼 가는 것도 괜찮겠네. 라라랜드. 노래는 우리로 다 채우고 무대에서 같이 연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섭외하는 게 어떨까? 어? 너무 좋은데? 저 엄태고 씨 섭외하고 싶어요. 엄태고 씨 사랑해요, 진짜로. 큰 틀은 약간 뭔가 라라랜드나 영화처럼 그치, 그치. 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민혁 대장님. 예. 오케이! 파이팅! 가자! 따라라라따. 이 노래를 처음 작업할 때 어? 재즈하는 아이돌? 아이돌이 재즈를 한다? 약간 이런 느낌을 사실 처음에 내보고 싶어서 작업을 했었던 곡이고 이번 경연에는 보는 재미뿐만 아니고 듣는 재미를 드리고 싶어서 다양한 재즈를 이 블루문에 다 담고 싶네요. 안녕! 왔어, 왔어. 기대된다, 기대된다. 긴장된다. 블루문, 고! 나 홀로 집에야. 난 발레 생각했는데. 오! 오! 바로 그림 나온다. 정확해. 그림 바로 나온다. 오! 오, 진짜 재즈 약간 진짜 재즈 봐 온 것 같아. 그럼 재즈 봐 간 적 있어요? 영화에서. 영화 같아, 영화. 좋다 좋다. 괜찮아? 잘 만들었다. 뭔가 굉장히 뮤지컬스러운 구성을 중간중간 넣을 수 있을 것 같고 가창에 집중해서 할 수 있는 좀 무대를 꾸미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몸쪽 직구 승부로 이 블루문이라는 노래를 조금 더 장르적으로 깊게 파서 더 재즈가 극대화된 무대를 만들 예정이고요. 네 명의 색에 맞게 아름답게 꾸며보면 어떨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완전 그 느낌 좀 받았어. 무대에서도 진짜 완전 뭔가 재즈바처럼 그럼 이번에 꾸미거나. AR 말고 누가? 라이브 밴드로? 그러면은 나 군대에서 선우님들 다 악기 하는 애들이니까. 어, 잘하잖아. 그치, 우리 또 국방부 군악대 시도. 오, 너무 좋은데? 물어볼게 내가. 그럼 나는 형은 배우 섭외. 이사님이니까 형. 약속.
한건 하혁이야? 갑자기 이렇게 뭐 하나라 너 뭐해 올 거야? 전 옆에서 열심히 구경할게. 좋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창섭이. 선우님들. 나 군대 같이 보낸 전우들이네. 전우들. 역시 전우에는 사라지죠. 평생 가요, 전우에. 우리 킹덤에서 이렇게 세션과 함께 보여주는 게 처음이에요, 우리가. 오. 여러분들이 킹덤의 최초 세션맨들인 거죠. 자부심을 느끼셔도 됩니다. 너무 부담되지 말고요. 부담받지 말고 편하게. 오케이, 오케이, 가봅시다. Let's get it. 팬분들이 사랑하시는 노래를 선택한 만큼 블루문 연출도 굉장히 좋아할 만한 포인트들을 많이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블루문은 멜로디의 염원의 집대성 같은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비트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카메라 리허설 가겠습니다. 편하게. 오늘의 히든 카드죠. 또 아이들의 미연. 미연이가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 성공적이다. 네가 메인이야. 부담 한 400% 가지면. 와, 미연 진짜 예쁘다. 카메라 리허설 가겠습니다. 연출이 이번에 라라랜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만들어서 각자 필포가 하나씩 있죠, 약간. 네, 네. 저는 오늘 라이어 광슬링입니다. 과한 배우. 전 멀티맨. 민혁이 형이 아주 세상 불쌍합니다, 이거. 약간 못난 남자친구 역할입니다. 멜로디의 멜로디의 의한. 멜로디를 위한. B2B의 블루문. 멜로디 기대해줘. 무대라는 한계를 넘어 여러분을 저 멀리 LA로 초대할 퍼포먼스.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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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물이 물까? LA로? 전설이 되어라. B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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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2B 선배님! 뭐야? 뭔가 영화 세트장 느낌인데? 블루문. 블루문이었어. 라라랜드 아니야? 할리우드. 라라랜드? 라라랜드. 프로포즈. 엘비스 선배님. 엘비스 프레슬리 아니에요? 미연님이다. 여자 아이들. 미연님. 촬영장이네. Alright, I think we got everything we need for this scene. 슬레이시겠습니다. 신나봐 3-2. Next shoot starts in 10 minutes, guys. 10 minutes. Time is money. Yes, you have LED.
아 이게 진짜 연인이고 아까는 그냥 연기하는 거. 아 남자친구구나. 재즈 너무 좋은데 이런 거. 약간 재즈하네 재즈. 약간 재즈하잖아. 와. 예. 보내는 개운한 소리. 누군가 있네. 이끌리는 몹시. 자연스럽게 그대와 두 눈이 마주칠 때. 그 순간 홀려버렸지. 아 스텝인 거야 남자친구가. 아 지켜볼 수밖에 없네. 어, 아. 그 순간 홀려버렸지. I believe that 첫눈에 반한다는 말. 그 다음 차례는 용기를 내게. Oh, 푸른 달빛이 이 밤을 비추고 그대 두 눈에 선명할 때 더 재차게. 좋다. 실버라이트. 설마 누가 치신 거야? 누가 치신 거야? 누가 치신 거야? 아. 후미 맞아! 와 진짜 이 형은 못 살게 뭐야 진짜. 진짜인 줄 알았어. 바빠서 안 돼. 마음 아파. 너무해. 아. 아. 잘했어. 너무 얇아. 아 진짜 너무 멋있다. 우리 참의 하루하루가 매정하게도 아름다운 달. 미안해 너는 호감할 수 없어. 이기적인 일어나조차 내게 구속되기엔 넌 너무 소중해도 이기적일게. 한 번만 더 알아봤지. 여태까지 모든 것이 아름다웠던 그들 영화의 엔딩. 내 자는 오늘 밤 Tell you what's up though. Then you feel sorry. 더 반복되는 time. Don't want you to worry. 지겨워 I got my own life to live. 제발 이제 그만해. 나를 서져 살게. You know I like. 현실은 달라. 우리가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 진 사랑할 거라는 걸 알지만. 아, 진짜 영화 보는 결말이 어떻게 될까요? 키스신? 아, 네.
안 끝났어. 뭐야? 뭐야? 어, 뭐 더 있어, 더 있어. 비하인드 뭐야? 비하인드도 있어.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진짜 비오씨 너무 이쁘다. 네, 아, 회식은 상황이 좀 그러니까 다음에 하는 걸로요? 아,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죠. 네, 비오씨 근데 시간 있으세요? 아, 네, 오늘 저랑 약속 있습니다. 아, 네. 가자. 너 진짜 불쌍해 보이더라. 아, 형이 더 불쌍해 지금. 정말. 아, 진짜 영화처럼 만들었네 아예. 아, 이게 전체가 아~ 영화였어. 영화 속의 영화네. 아~ 정말 너무 비투비 선배님들 다 왔어. 우와! 반전, 우와, 소름 끼쳐, 잠깐만. 우와! 아, 원래 아침 드라마 수준인데? 이거 소우 이후에 역대급 반전이다. 미혁이 형도 식스센스급 반전인지. 나 너무 좋은데? 난 되게 재밌다. 가수 비투비라는 팀 자체를 영화 안에 아예 녹여버려서 그 라라랜드라는 영화를 다 표현했어요, 그 짧은 시간에. 정말 멋있었어. 진짜 최고였어요.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완성도 있는 무대였던 것 같아요. 영화 안에 또 영화에 또 영화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아가지고 무대를 끝까지 보고 나서는 솔직히 뒤통수 이렇게 딱 맞은 느낌이었거든요. 정말 짜임새가 완벽한 영화 같은 무대였어요. 은광 형님도 너무 이번에 섹시했고 너무 섹시. 네. 내가 만약에 여자였다 러블레터 날렸습니다. 대시했습니다, 진짜. 너무 섹시. 노출을 안 했는데 그 정도로 섹시하다는 건 진짜. 진짜 매력 그 자체. 근데 이거 포인트야. 여기 걷어야 돼. 그냥 되게 편하게 무대를 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거 봐요. 난 왜 이렇게 피질이 안 나올까? 난 왜 이렇게 피질이 안 나올까? 아직 애기라서. 성장이 덜 됐나? 뿅!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울컥했어 위에서. 아, 오케이. 고마워. 수고했어. 선배님의 무대 누가 되지 않게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진짜 약간,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고 네, 비투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아이들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킹덤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와, 브라보, 브라보. 너무 좋았던 게 우리 마지막에 엔딩 크레딧 올라갈 때 투자 멜로디. 로 마무리를 했어요. 네. 그래서 정말 비투비가 늘 역시 멜로디만 생각하는구나 라는 걸 알아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무대에 오를 수 있도록 해주시는 멜로디 분들 정말 최고로 감사드립니다.